안녕하세요. 다나작가 채널입니다. 사기열전 18 준신군열전 오늘 마지막입니다. 복과 불행은 뜻하지 않게 찾아온다. 준신군이 재상이 된지 25년째 되던 해 초나라 고열왕이 병에 걸렸다. 주영이 준신군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생각지도 않던 복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불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생각지도 못한 행복과 재앙이 찾아오는 세상에 살고 있고 기대를 걸 수 없는 군주를 섬기고 계십니다. 어찌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뜻밖의 인사를 구해두지 않으십니까? 춘신군이 물었다. 무엇을 생각지도 않는 복이라고 하오? 주영이 대답했다. 당신께서 초나라 재상이 된 지 20년이 됩니다. 이름은 재상이지만 사실은 초나라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초나라 왕이 병에 걸려 머지않아 돌아가시려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린 군주를 도와 나랏일을 하게 될 텐데 이는 옛날 이윤이나 주공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왕이 자라면 정권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왕노릇을 하여 고라고 일컬었으며 초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지도 못했던 행복입니다. 준신군이 물었다. 생각지도 못한 재앙은 무엇이요? 주영이 대답했다. 이유는 당신이 있으면 자신이 권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원수로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죽음을 각오한 병사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초나라 왕이 죽으면 이원은 반드시 궁궐로 들어가 권력을 잡고 당신을 죽여서 입을 막을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지도 않는 재앙입니다. 춘신군이 물었다. 뜻밖의 인사란 누구요? 주영이 대답했다. 당신께서는 저를 랑중에 임명하십시오. 초나라 왕이 죽으면 이원은 틀림없이 먼저 궁궐로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하여 이원을 죽이겠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뜻밖의 인사입니다. 춘신군이 말했다. 그대는 그만두시오. 이원은 나약한 사람이며 나는 또 그를 정성껏 대접하고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소? 주영은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자기에게 재앙이 미칠까봐 달아났다. 이로부터 70일 뒤에 초나라 고열왕이 죽자 이원은 정말 먼저 궁궐로 들어와 극문 안에 죽음을 각오한 병사들을 숨겨놓았다. 춘신군이 극문에 들어서자 죽음을 각오한 이원의 병사들이 춘신군을 애호사 찌르고 그 머리를 베어 극문 밖으로 내던졌다. 곧이어 관리를 보내 춘신군의 집안 사람을 모조리 죽였다. 처음에 춘신군의 총애를 받아 임신한 뒤 초나라 왕에게 바쳐진 이혼의 누이 동생이 낳은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 이 사람이 초나라 유왕이다. 이 해는 진시황의 즉위한 지 9년째 되는 해였다. 노예도 진나라에서 난을 일으켰다가 들켜 삼족이 몰살되었고 여부리가 벼슬에서 쫓겨났다. 태사공은 말한다. 내가 초나라에 가서 춘신군의 옛 성과 궁실을 보니 정말 웅장하고 화려했다. 처음에 춘신군이 진나라 소왕을 설득하고 몸을 던져 초나라 태자를 돌아오게 한 것은 얼마나 뛰어난 지혜였던가. 그런데 마지막에 이원에게 당한 일은 늙어서 사리 판단에 어두워진 탓이리라. 세인의 말에 마땅히 결단해야 할 것을 결단하지 못하면 도리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는 춘신군이 주영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두고 한 말일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사한 하루 보내세요.